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크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납을 먹일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쇼트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납을 먹이는 겁니다. 키판에 동판 있는 곳을 납만 먹일 거예요. 그 동판 있는 부위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식되면은 부식되어 있는 부위를 아무리 긁어내셔도 이 인식 자체를 잘안 모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납을 먹여버리세요. 납을 먹이고 다시 조립하시면은 카트리지 그 교체율은 바로 없어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보세요. 이게 그 처음에 이런 분도 계세요. 새기계의 새해던데 처음부터 이렇게 납땜 작업을 해서 그 출고를 시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권장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품 상태로 새해도 그대로 정품 상태로 내보내시고 한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쓰다 보면은 카트리지 교체 에러가 작게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때 납을 먹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처음부터 납을 먹여서 나갔다가 나중에 그 카트리지 교체 에러가 떠서 오잖아요. 그럼 그 납을 또 걷어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새해도 정상 상태로 그냥 출고해서 몇 년이고 쓰고 난 다음에 이 정상이 났을 때 납을 먹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요 뒤에 열어보시면은 요 뒤에 단자가 있죠, 단자. 그래, 요두개 있죠. 보통 이두 개를 연결시키는 걸 쇼트라 그래요. 근데 보통 저희들은 여기다 납땜으로 쇼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 UTP 케이블 동선 있죠. 동선을 이렇게 U자로 구부려가지고 요 사이에 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닫아서 우리는 쇼트를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쇼트를 시켜도 결국은 이두개 단자가 여기에 이두 개를 연결, 쉽게 말해서 결국 야가 전도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를 물리적으로 쇼트한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이쪽에 이제 부식되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긁어내고 점 세정제를 뿌려갖고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한 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 위아래를 납을 먹이세요. 납을 먹이면은 그 카트리지 교체율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제가 납을 한번 먹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아유. 지금 이게 납을 먹이기 전입니다. 이게 납 먹이기 전이에요. 납을 먹이고 난 다음에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납 먹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 여러분, 이게 두껍게, 여기가 납 먹이는 부위가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끝. 이렇게 긁듯이, 긁어내듯이, 이렇게 납을 먹이시면 돼요, 이렇게. 됐지. 됐네. 벌써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납을 먹이시면 돼요, 그냥. 자, 벌써 작업 다 했어요. 이렇게 단자에 이거 두 개를 납땜으로 연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납만 먹이세요. 납만 먹인 상태로 그냥 조립만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납만 한번 새로 먹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식이 돼갖고 보면 부식된 게 뭐냐면요. 까맣게 이렇게 녹슨 것처럼 이런 자국들이 막 심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긁어내시고 이렇게 납을 먹이세요, 납을. 납을 먹인 상태로 조립을 하시면은 그 카트리지 에러, 교체 에러는 거의 대부분 다 사라져요. 쉽게 말해서 카트리지 교체 에러가 떠서 현장을 갔더니 카트리지 섹션을 하고 셋업을 치고 헤드 청소를 강제 셋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카트리지 에러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꺼내셔갖고 이렇게 납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강제 셋업을 시켜보십시오. 대부분 그럼 그 카트리지 교체로는 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이두 개를 끼우려고 막그 인두기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서툰 사람이 막 하다 이거 다 들뜨고 해먹습니다. 그냥 적절한 그 송진 무치셔 갖고 적절한 온도로 그냥 낱만 먹이세요. 낱만 먹이고 하시면은 그 카트리지 교체는 생각보다 쉽게 수리가 돼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헤드가 이 증상입니다. 이 증상.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정지하고 지금 검정색은 마젠타니까 옐로우와 시아는 빼고 검정 마젠타만 집중해서 돌리겠습니다. 130에 놓고 돌릴게요. 보세요.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문제 있는 색깔만 세척하는 이유가 문제 있는 색깔로 액체가 이동하는 속도를 보기 위한 건데 이 정도 속도면 대부분 노즐을 다 뚫렸다고 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노즐이라고 보거든. 와, 씨, 역시 야 우리 진짜 크리에이티브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드 하나 살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헤드였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 정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데 헤드 새거 교환해 드리고 이거는 제가 공짜로 얻은 헤드입니다. 공짜로 얻은 헤드인데 지금 디바이스로 돌렸어요. 돌려갖고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